네, 부동산 타임머신을 좀 힘차게 시작해보자라는 부디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같이 힘차게 외쳐주시면 우리 진짜 떠나는 거예요. 자, 떠나봅니다. 부동산 타임머신! 타임머신! 아, 너무 힘찬데? 네, 좋네요.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과학기술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걸까요? 어떤 거죠? 예측이? 틀린 그렇죠. 과학기술. 틀린 과학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럴 줄 몰랐는데 좀 예측과 다르게 이렇게 잘 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못된 것도 있어요, 과학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가 좀 많은데요. 일단 첫 번째,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길까요? 19세기 물리학계 테드로 불리는 윌리엄 톰슨이 한 말인데, 1957년 소련이란 말 오랜만에 아, 들어요. 네, 그러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소련. 소비에트 연합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에 발사하고요. 58년 미국은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우주에 발사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가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세상에 우주에 57년, 58년에 잇따라 발사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빗나간 틀렸다.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사진을 지금, 네, 화면으로 보고 계시고요. 다음도 볼게요. 1876년에요. 진지하게 전화를 통신수단으로 고려하기에는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윌리엄 네. 오튼. 윌리엄 오튼이 한 말인데 이게 누구냐면요. 웨스턴 오니온 텔레그래프 컴퍼니 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1876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87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에 대한 특허를 얻었죠. 특허를 얻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기가 너무 뭐 그냥 대중화돼 있죠. 그렇죠. 뭐 대중화뿐만이 아니라 전화 없이 어떻게 살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단점이 많다고 그랬을까?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때는 어쨌든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아, 이건 뭐 많이들 쓰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난 후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짜 저는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한 것 대단한 같아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거죠. 네. 188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교류. 이게 그 전기의 흐름 있잖아요. 교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에디슨.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누구랑 대립을? 테슬라. 그러니까요, 둘이 당시. 엄청나게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유명한 좀 얘기죠. 테슬라와 에디슨이 전류 방식을 가지고 한참 좀 첨예하게 대립했을 시기인데, 현 시대 대부분 전기 시스템은 교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더 뛰어나다 이런 거는 없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 시대별로 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토론을 하고 막 이런데, 이런 건참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발전을 더 맞아요. 이끌어내는 거니까요. 네. 자, 1903년으로 가봅니다. 말은 여기에 있지만 자동차는 참신함, 유행일 뿐입니다. 저는, 네, 맞아. 시대에 따라서 이럴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미시간 저축은행 회장이 헨리 포드의 변호사에게 포드 모터 컴퍼니, 그러니까 포드 있잖아요. 자동차 포드 모터 컴퍼니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하면서 자동차는 그냥 한때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차는 비싸고 고장도 잘 나는 일종의 사치품으로 인식이 됐는데, 뭐, 그때는 그러니까 말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래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굳이 맞아요. 이거, 거부감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요. 늘상 하던 거랑 맞아요, 다른 형태의 맞아요. 뭔가 동작을 하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굳이 뭐,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안 쓰고도 잘 살았는데, 뭐 이걸 쓸 필요가 있겠어 하지만, 이게 또 혁신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동차 얘기입니다. 자, 1921년으로 가볼게요. 무선 뮤직박스. 뮤직박스 뭔지 아시겠죠? 예, 알죠.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응?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죠, 라디오. 라디오는 상상할 수 없는 상업적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상업적 가치가 없다. 특히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 누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인들에게 개인용 라디오를 보급하기 시작한 시기인데 1992년에 영국 BBC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서 거의 미디어 산업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 지금도 뭐 라디오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친구가 돼주지만 예전에 우리한테 60년대, 70년대도 라디오 굉장히 뭐랄까 붐? 네, 맞아요. 이런 식이 있지 않았어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에서 연속극이 나왔어. 옛날에. 아! 그래가지고 뭐 말 타는 거 톡톡톡톡 이거 이제 다 효과음으로. 아. 그랬던 기억나요. 어릴 때. 성우들이 완전 다 그렇죠. 연기로. 기가 막히죠. 네. 와. 라디오 주로 어떤 거 들으셨어요? 기억은 안 나요. 별밤? 잘 모르겠는데. 별밤 아니에요. 별밤 엄청 유명한 거 저는 그거보다는 별밤, 별이 빛나는 밤이 이문세. 네네네네. 아유, 우리는 그거보다 이종원. 아. 이종원의 밤을 디스크쇼. 갑자기.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꽤 비슷하신가요? 진짜 그 시대를 풍미한 또 DJ들이 있게 마련인데, 여긴 또 부디. 한때 꽃다방 DJ. 네. 이정원 씨가 그 실브루, 그 명동에 실브루에 나왔었거든요. 잘 알죠. 한번 봤어요. 인사하고. 오. 네. 실브루? 실브루? 실브루. 되게 많이 들어본 거 같아요. 실브루 요사. 아니, 실브루에 옛날에 그 통키타 갔을 때 많이 나왔어요. 김세환, 손장식, 윤영주. 세시봉. 세시봉. 실브루. 그렇군요. 자, 라디오에 대한 얘기였고요. 1946년 라디오 했으니까 텔레비전 얘기도 나오겠죠. 네. 1946년에 텔레비전은 첫 6개월 정도만 팔릴 겁니다. 사람들은 매일 밤 상자를 쳐다보는 것을 금방 질릴 겁니다. 아니 근데 네. 6개월 정도만 팔릴 거다. 아주 그냥 과감하게. 그러니까 6개월 딱 어떻게 6개월이라고 야, 또. 저랑 비슷한 사람 있네. 확 단언해서 그냥 6개월. 저는 그냥 오를 겁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20세기 폭스 너무 잘 아시죠? 네. 이 영화 맨날 나오죠. 20세기 폭스 이렇게 딱 올라가잖아요. 빰빠밤 이렇게 올라가나? 뭐 어쨌든 20세기 폭스 데릴 자누기한 말인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TV 산업이 다시 활발해지는 시기였고요. 데릴 자누기는 영화와 같은 대형 화면을 좀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작은 화면은 이거 뭐 인기가 있을까?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뭐 텔레비전의 시대가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도 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훨씬 더 미디어가 좀 다양해졌습니다만 어쨌든 TV의 인기는 뭐 폭발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자, 1955년 얘긴데요. 원자력 발전 진공청소기는 아마도 10년 안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루이트 진공청소기 회사에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1950년대 핵실험 관람이 관광사업으로 각광받고 원자폭탄의 버섯구름이 힘과 섹슈얼리티를 상징했었던 시절이라고 하는데 참 별 이게 참 있네. 진짜 네. 저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게요. 그렇군요. 이 원자폭탄 핵실험 이거는 사실 지금도 이건 얼마나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렇죠. 일이고요. 그렇죠. 관광사업이래. 그러니까요. 자, 1961년으로 가볼게요. 통신 우주 위성이 미국 내에서 더 나은 전화, 전신,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TAM, 크레이븐,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그 테슬라 얘기도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웃었을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1965년에 첫 상업통신 위성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봤네. 그러게요. 61년에 한 말인데 65년에 첫 상업통신 위성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6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원격 쇼핑은 완전히 가능하지만 실패할 겁니다. 타임즈에 실린 기사에서 적은 내용인데요. 원격 쇼핑. 근데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이 지금은 굉장히 뭐 대세잖아요. 직접 가서 사는 경우도 물론 많지만 지금은 뭐 거의 젊은 세대는 그쵸? 거의 뭐 그렇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죠.
근데 전 더 놀라운 게 66년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좀 놀라워요. 왜냐하면 저희도 인터넷 쇼핑이 대중화된 게 이로부터 거의 엄청나게 오래. 그렇죠. 오래됐죠. 지난 네. 후 아닌가요? 네, 맞아요. 66년부터 원격 쇼핑 얘기가 나오긴 나왔군요. 그게 더 놀라운데 저는 어쨌든. 81년으로 갑니다. 휴대전화는 절대 유선전화를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 발명가 마티 쿠퍼가 한 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최초의 휴대전화 발명가예요. 근데 왜 이런 그러니까 네. 아, 비싸서. 근데 그때 당시에 휴대전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이 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 때문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었고 통화 비용 역시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처음에 휴대전화 나왔을 때 굉장히 좀 비쌌어요. 기억하세요? 이만했죠. 망치. 완전히 망치 같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휴대전화 사셨을 때 뭔가 좀 무겁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비쌌던 것 같아요. 그때 돈으로. 그때 저희 아버님도 그걸 이제 사가지고 이만해가지고요. 차에다가 이렇게 이제 꽂고 다녔거든. 이 안테나 같은 것도 이렇게 뽑히고 아니었어요? 저 그렇게 기억. 그래서 그게 그때 한 2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않지만 비쌌어요. 엄청 비쌌던 거. 아무나 못 가져다니요. 애지중지했죠. 그렇죠. 근데 뭐 200, 300도 엄청 비쌌다고 하는데 이게 1200만 원이었대요. 80년도에. 그럼 이거는 사실 절대 유선전화를 대체하지 못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맞을 수 있죠. 할 법도 하네요. 그렇죠. 가격만 봐도. 근데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이 비싸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가격이 싸진 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대중화가 되면서 그렇지. 조금 더 가격이 내려오고 그러면 더 대중화가 되고 뭐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자, 95년에 나는 인터넷이 곧 극적으로 정점에 달하고 1996년에 재앙적으로 붕괴되리라 예측합니다. 오! 컴퓨터 네트워크 인프라 제품을 만드는 스리컴? 이라는 회사의 설립자가 한 말인데 로버트 맷칼프라는 사람입니다. 95년에 이때 정말 닷컴 붐이었잖아요. 네. 일어나던 시기인데 이게 곧 극적으로 정점에 달하고 이제 붕괴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닷컴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주식시장도 뭐 닷컴자만 붙으면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맞아요. 오르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이때 많이 주목을 받다가 또 몰락하게 됐고 소위 개미 투자자들도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는데 사실 인터넷이 근데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닷컴 버블이 붕괴된 거지 인터넷은 뭐 그 후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과 어떤 이 주식시장에서의 또 얘기는 또 틀리죠. 아무래도. 다르게. 그렇죠. 자, 2005년 이제 점점 현대로 옵니다. 보고 싶은 동영상이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튜브 공동 설립자 스티브 첸이 회사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 말인데 사실 이 프로그램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요. 2005년에 유튜브는 관심받지 못한 콘텐츠였고요. 구글이 이제 2006년에 인수하면서 거의 2010년대부터 고속성장을 하는데 지금은 뭐 거의 TV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볼 정도로 그렇죠. 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즘 TV 그렇게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TV도 오히려 본방을 보지 않고 유튜브에 나중에 올라온 걸로 뭐 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시대니까요. 좋아요. 2006년으로 가볼게요. 모두 내게 언제 애플이 휴대폰을 만들 거냐고 묻는데 제 대답은 결코 안 만들 겁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포그가 한 말인데요. 당시 모토로라 아이튠즈 휴대폰이 나오면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 생각이 없던 휴대폰을 직접 만들어버리게 되죠. 휴대폰? 애플 휴대폰이 언제 처음 나왔죠? 네요. 기억하십니까? 저쪽에 팀장님은 기억하십니까? 저는 요즘 갤럭시 세대라 잘 모릅니다. 요즘 아닙니까? 2005년이요? 2000? 네, 2009년, 10년도 때 막 그때 들고 나와서 그렇게 퍼포먼스 같은 거 했던 거 기억이 나는 거. 그쵸. 이게 사실 애플의 역사를 좀 보면 2007년 정도에 나온다고요. 아이폰. 아이폰이 언제 나왔나? 아이폰의 역사를 보면 지금이 뭐 사실
여기 있네.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고. 맞아요. 2007년이에요. 오리지널 아이폰 애플사에서 2007년 6월 29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얘기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을 꽤 차지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스티브 발머가 한 말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6월에 오리지널 아이폰이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이때는 그 모토롤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그래서 그때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을 꽤 차지할 가능성이 없어요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지면서 아이폰이 대세가 됐죠.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빗나간 예측들도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 예측을 한다는 거 진짜 어렵다는 걸 이것만 봐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우리가 뭐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같이 뭐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이런 시기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데이터와 지표를 보고 이제 분석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것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의 빗나간 예측에 대해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입해 보면요. 현재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집값도 거품이라서 지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빠져야 된다, 폭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년 후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갈 것이다. 물론, 저는 이제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왔죠. 하지만, 현재를 인정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사실, 분석을 하고, 데이터 지표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가 경험해온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보완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다 나은 어떤 미래 예측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좀 예측이 빗나간 그런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과학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이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라는 걸 한번 알게 되고요. 다시 한번, 아, 예측은 좀 힘든 얘기구나.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부동산 시장하고도 좀 결합해서 꼭 데이터만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왜냐면 그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가 정말 안 맞으니까. 맨날 틀리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대학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전문가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런 얘기 살펴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주제였네요. 마칠 때도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부동산 대박신!